김가영의 자기소개를 시작합니다. 이름은? 김가영이에요. 뜻은? 아름다울까의 밝을 영입니다. 누가 지어줬어요? 할아버지요? 아니면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별자는? 가앵. 생년월일? 030308이에요. 좋아하는 계절은? 봄이요. 후드집업을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 생일이에요. 술집 가는 거. 170입니다. 조금 더 커요. 성격은? 정말 낯을 가리지만 친해지면 말이 많아요. 레프트입니다. 한봄 고등학교예요. 나의 장점은? 제 장점이요? 모르겠어요. 취미요? 노래 듣는 거. 요즘에는요. 원래 팝송을 좋아했는데 요즘은 발라드를 많이 듣고 있어요. 마음을 잡은 날에 거리를 걸어보고 향기로운 칵테일에. 좋아하는 음식? 알밥이랑 냉모밀 세트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노래는? 잔잔한 팝송 좋아해요. 좋아하는 드라마? 영화 있어요. 영화 뭐예요? 미드나잇 선. 나만의 징크스가 있다면? 고등학교 때는 되게 많았는데요.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시그널 100%, 기그 성공률 100%. 리시브요. 하루 루트는? 없는 것 같아요. 와서 가장 먼저 친해지고 싶은 거 없어요? 영주 언니요. 너무 귀여우세요. 영주 언니한테 한마디 할까요? 안녕하세요. 대구 시작하게 된 계기? 초등학교 때 빼빼로를 주면서 시작해보지 않겠냐라고 하셔가지고. 나의 좋으면은? 밝게. 레슨 끝나고 가족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어요? 수고했어. 근데 이제부터 시작인 거 알지? 친구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어요? 네가 내 친구라는 게 자랑스럽다. 나에게 눈물이랑? 나에게 눈물이랑? 저는 항상 눈물이 많기 때문에. 그때 뽑혔을 때 엄청 울었잖아요. 네. 그때 그 소감? 심정? 그때요? 지금 돌아온다면 울지 않겠어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울보라는 별명이 너무 많이 지어져가지고. 나를 다섯 개 따로 생각하면? 귀엽고 밝아. 근데 TMI. 엄마가 사진 보여달라 했는데 안 된다 했어요. 유출되면 안 돼서요. 민초파? 반민초파? 반민초. 나의 MBTI는? 인프피요. 1년 뒤 자신에게 영상 편집. 1년 뒤에도 프로필 촬영을 찍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때도?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